그러면 지금 이제 김문수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그 창당의 이유, 또 우리가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성, 또 시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김문수 대표님의 아주 그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좌클릭하는 한국 사회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창당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돌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이게 상실 네. 이야기죠. 오늘 뭐 대학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요 자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이 뭐 공병호 박사님만큼 나는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그냥 현장 박사시니까 학사를 25년 만에 겨우 학사를 깠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도 답답해서 예. 여기저기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학 상실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거. 예, 이게 왼쪽이 좌익이고요.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이 왼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민주주의고요. 제일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기업, 뭐 이 신앙의 자유, 교회, 절, 뭐 이런 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이 왼쪽엔 중국 공산당, 북한에 있고 우리 민족끼리 일종의 이제 오른쪽은 자유통일.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대륙 세력과의 결속을 강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자유통일의 길이고, 이쪽은 적화통일의 길, 연방제 통일의 길. 낮은 연방제도 다 포함이 되겠네. 이쪽. 예, 그래서 예.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이게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미지근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그것은 바로 북한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쌀도 퍼주고 북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것이 1번이고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구호죠. 예, 저쪽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이 미국 JSA라는 영화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 영화에서 이영애가 주역했죠. 대장금의 이영애가. 그 영화를 보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바로 통역 없이 통하는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장은 인민복을 입고 우리는 국군 옷을 입었지만 말은 통역 없이 통하는데 이쪽에 미군들은 MP, 옷이나 복장은 비슷하게 입었지만은 말이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 민족끼리가 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죠. 그렇죠. 천방광경이 돈을. 그리고 그런 영화에다가 예. 자유시장 경제를 이용해서 돈을 번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지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고 역설인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공동경기구역만이 아니라 뭐 동막골에 뭐 태극기 휘날리면 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영화극장에 가면은 예. 영화를 볼 수 없는 거 역해가지고 예. 그 안에 대본을 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나 이런 거를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공병호 박사님 같이 아주 너무나 이지적이고 똑똑한 분은 그걸 보지만 저희 같은 공부 덜한 사람은 그거 보면 감동을 합니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저도 감동이 됩니다. 그게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냐 도구가 영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영화에다 돈을 때리 퍼부은 사람들이 또 대기업인 거죠. 저도 돈 그래, 주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생충도 똑같잖아요. 요즘 예. 기생충도 이렇게 성공을 하고 대박이 터졌는데, 기생충도, 아니, 같은 말도 쓰는, 이게 뭐, 우리가 외국이 이민 간 것도 아니고, 예. 말이 다 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한쪽은 지하실에 누워, 저거 숨어 있고, 한쪽은 위에서 떵떵거리고, 아, 뭐 같이 살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거. 이래서. 계급도 없고 예. 이거는 한미동맹도 없고 예. 오직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는 자본가 계급은 이재용, 신동빈 같은 것은 신동빈은 일본의 앞잡이 뭐 이재용도 일본 뭐 미쓰시비시 뭐 이런 것들 저 마쓰시다 이런 일본의 전자 반도체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한 매판 자본가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지는 이 사람들이 특히 또 문재인이 집권 이후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좌클릭을 해가지고 존경하는 사상가는 신용복이고 이 통역당의 주범 아닙니까? 이 간첩죄
국가 전복제, 예, 반국가 단체 구성제, 그리고 이 통역당은 북한의 뭐 기관단총부터 달러, 암수, 난수표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던, 그래서 주범이 3명이나 사용되고, 2명은 도망가서 북한으로 가서 대남 방송을 하던, 이 통역당의 주범이 신용복인데, 이런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다. 이게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연설이니까, 리셉션 연설을 이런 거 하니까, 이거는 완전 커밍아웃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호를 운전해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계속 좌향좌로 가서 나라 전체가 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를 쫙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기울기가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란 그래프 때는 중도가 저기 있었는데 이렇게 중도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이동해서 지금 이까지 와서 거의 중국으로 붙고 저기 한미동맹은 미국은 트럼프 올 때마다 참수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코수염 뽑기 대회를 계속 대사관 앞에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은 모욕이고 저는 참수를 해야 되고 코수염을 뽑아야 될 존재고 이 백두칭송 김정은이는 백두칭송 위인마지 시진핑은 아 중국이 G2다 세계적으로 거기 붙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떠오르는 대륙의 붉은 별 중국 공산당에 붙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왼쪽으로. 1위를 몰고 오는데 자유한국당도 중도가 이동하니까 우리도 표를 받으려면 중도로 가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네. 전략적으로 왼편으로 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그게 선거공학이라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고민이 자유한국당에 많이 있는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선거공학인데 이런 선거공학을 넘어서서 저나 정광훈 목사가 한 것은 한국 기독교가 저기서 일어난 예. 겁니다. 야 이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중국 공산당도 아직까지 성교의 자유가 없거든요. 예 없죠. 그리고 북한은 성경만 가지고 다 교화소 수용소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쪽으로 자꾸 오면 기독교는 자동으로 말살이고 불교도 말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말살인데 딴 데는 참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선지자적인 그걸 보고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물러가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끌어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250일 전에 투쟁을 시작해서 벌써 250이 됐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6월 8일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250일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옮길 때 세계는 어떠냐. 전 세계는 공산당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 세계는 미국이 부상하고 일본도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동독도 무너지고 없고 서독이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다 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공산당이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공산당 일본을 정교조 일교조라고 그래요. 니교소 일본의 교조 또는 일본의 공산당 사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KBS 영향 MBC 이런 영향도 있지만 학교 교육 정교조 영향 대학의 좌익 교수들 영향 때문에 국민은 늘 자꾸 왼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올수록 세계적 추세와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 20세기 100년 동안 실험이 다 끝난 거고 끝났는데 근데 실험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지만 한국인들의 심성에 내재한 그런 문화적 유전자가 상당히 좀 극단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리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도 네. 양명학 같은 걸 실용주의 글을 다 버리고 극단적으로 성리학을 나중에 추구해가지고 관혼상제를 가지고 죽이고 사는 문제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북한도 저렇게 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실용화 노선을 걷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막갈 때까지 가는가. 이런 걸 보면은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좀
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그런 뭐 문화적인 이런 거는 제가 소양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분단된 것도 바로 러시아 당시 소련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가 된 것도 일본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정학적 요소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클릭을 하는 것이 살길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안 되지. 이 좌클릭을 할수록 자유도 없어지고 가난밖에 없잖아요. 정체되고 침울하고 예. 가난해지고 예. 비참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홍콩 주민이 왜 시위를 하느냐. 그럼요. 일국 양제를 하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비판하는 책을 책만 출판해도 다 잡아가서 행방불명이 된다 봐요. 이거에 저항하는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홍콩 주민들의 시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홍콩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네. 나는 참 홍콩이, 홍콩의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게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홍콩이 2000년대 했던 교육개혁이 크게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우산혁명하고 이번에 혁명을 가져오는데 젊은이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국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침묵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개탄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이게 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네. 불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못 느끼면 그 네. 민족의 앞날에 뭐가 있겠냐 이거 없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홍콩을 보면은 일국 양제나 연방제 통일이 왜 공산당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자유의 축소 소멸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모든 경제적 열매가 없어지는 일국 양제란 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누구나 잘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홍콩은 자유의 소중함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독립성 이 소중함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자유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그 부도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노예의 길로 가는데 이것을 홍콩 젊은이는 아는데 대한민국은 잘못된 정교조, 잘못된 언론노조, KBS, MBC, 그리고 잘못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이런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중당, 이런 것들과 북한에서 끊임없이 그런 또 선전선동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왜 자유통일당이냐? 저 오른쪽에 자유통일당 밑에 써놨습니다. 예. 자유통일을 지켜야 된다. 이 적화통일을 안 된다. 그 자유통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통일당 이름으로 저 끝에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저 끝에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걸 잡아놔야겠다는 거죠. 네, 말뚝당. 그러니까 말뚝당. 바로 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정박을 했을 때 부두에 들어서 그걸 박아놓는 그 그래서 그냥 베이스 캠프가 아니고 포스트 베이스 캠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를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기다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자유시장경제, 우리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인권 이 포스트를 말뚝을 확실히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박으면 우리는 극우로 비판을 받아요. 저보고도 극우라 그럽니다.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온 사람은 극우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야 극우라 그러든 무슨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저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태극기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그렇습니다. 내가 창립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이상 왼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꼭 내가 막기 위해서 개인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 일종의 그 요새 예, 소위 사상전쟁에서 요새로서 자리를 잡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그래서 부두에도요, 아무리 큰 배가 들어오고 풍랑이 없어도 거기에 배가 들어오면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감지 않습니까? 줄을 감지 않습니까? 예, 내가 바다 출신이니까. 줄을 감는 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이 말뚝을, 이 말뚝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이 대한민국 호가 북구로 포류하는 서쪽에 중국 공산당으로 안 끌려가겠다. 하여튼
죽기 살기로 이 포스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자유통일당의 창당 이유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셨네요. 네.